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전 세계 BTS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최애 BTS 곡 최종 3곡이 세계적 프로듀서인 베니 블랑코에 의해서 스페셜 리믹스로 재탄생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이 전해져서 국내는 물론이고 수많은 전 세계 BTS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 5월 13일 빅히트 뮤직은 공식 SNS를 통해서 아미 여러분들의 최애 BTS 곡을 가리는 투표를 시작합니다 라는 발표를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BTS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요. 그런데 5월 26일 빅히트 뮤직이 또다시 공식 SNS를 통해서 Fake Love, 라이브 고전, 피땀 눈물이 최애 BTS 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이 최애 BTS 곡들은 세계적 프로듀서인 베니 블랑코에 의해서 스페셜 리믹스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. 베니 블랑코는 올해 35세의 미국 버지니아 출신 프로듀서로 에드시런, 저스틴 비버, 할시, 마룬 파이브, 리안나, 더 위켄드, 셀레나 고메즈, 카니에 웨스트, 케이티 패티, 제이 발빈 등 수많은 톱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프로듀싱한 세계적 프로듀서입니다.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베니 블랑코가 프로듀싱한 최애 BTS 곡 스페셜 리믹스는 5월 27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소식을 접한 해외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Fake Love, 피땀 눈물, Life Goes On 등 수많은 BTS의 명곡들 중에서 최애 BTS 곡으로 선택된 3곡이 베니 블랑코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에 대해서 폭발적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축구였습니다.